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. 그 뭐 횟집도 했었고 참치집도 했었고 뭐 바베큐집에서도 일하고 돈가스집에서도 일하고. 왜 그렇게 빨리 그만두셨어요? 아니 하다가 좀 안 맞은 것도 있었고 어, 네, 그러다가 성격? 네 성격? 옛날에 술집은 1년 3개월 했었는데 아 그냥 부족하다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과감히 접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화곡동에서 이제 4남매 전복 갈비찜하고 홍대에서 이제 한주당 술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경환이라고 합니다. 디렉팅 파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를 위한 인터뷰인가? 요식업계의 회장이라고 부르죠? 어, 본인의 그 키는 몇인가요? 저는 81입니다. 81. 와. 네. 나랑 1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? 맞아요, 그거?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아니에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 고경표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. 이거 몇 번 들어봤어요. 아, 진짜요? 입금 전 고경표. 아, 진짜요? 입금 전. 약간 재수없네. 일하시면서 너무 닮으셨죠? 아 요즘에 없어. 뭐? 요즘에? 네,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한 번.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승무원상.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참하고 가난하고 화 좀 잘 안 내고. 아 약간 고지식하다. 네. 그동안 망했잖아요? 네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렸을 때 또 친구들 오다 보니까 술도 같이 먹고 또 애들 오니까 야 술 한잔 같이 먹자 하면은 또 손님 없으면 같이 먹고 하다 보면 좀 가게 관리 좀 잘 안 되고 좀 일도 좀 미루고 나 자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만들어지고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방 무너진 것 같아요. 이제 요식업 계속 하다가 좀 계속 안 풀려가지고 그 배달대행 한 1년 정도 했었어요. 어느 정도 이제 벌고 모으고 코로나 때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그때 권리금 이런 거 원래 막 1억 2억 하는 데들도 그냥 무권리로 내놓고 그래서 그때 그냥 얼른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4남매는 좀 뭐 어떤? 거기는 약간 몸보신에서 한식인데 전복 소갈비찜하고 이제 해신탕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한식 주점으로 이제 최대한 맞춰가지고 등갈비찜도 팔고 전도 팔고 이제 그리고 요즘엔 뭐 회무침 이런 것도 팔고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거 4남매랑 한주당이라고 이름 정한 이유가 뭐예요? 4남매는 남매가 이제 4남매라서 이제 4남매라고 했고 한주당은 한식 주점 당 그거 예 맞아요. 그것도 있고 뭐 차가운 한에 이제 술 주자 이제 집당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갈하게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. 또 결론은 뭐 별 생각 없이 그거 맞아요. 맞아요. 그냥 이게 의미를 두고 한 거 아니죠? 네. 네. 네 연구한 거 뭐 소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있어요? 원래 다 다른 데는 하나씩 뭐 있다고 하는데. 그렇죠. 그 하나씩 다 있는데 저는 그 약간 본질을 좀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.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본질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. 좀 너무 흔한 건데 그냥 기본만 진짜 잘하면 출시하다. 네. 그게 은근 되게 어려워요. 한 음식만 계속 만드는 게 그래서 장인정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뭔가 비결을 알려줄 수 없지 않나요? 아니 그게 비결이에요. 어? 제가 듣기로는 또 비법 소스가 있다고 여기. 그렇죠. 아, 예, 네, 그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나만의 조금 그렇게 좀 하는 거 있을까요? 뭐 단골. 아 손님들한테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뭐 물 없으면 물 바꿔다 드리고 손님 부르면은 대답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. 그리고 뭐 좀 더러운 게 있으면 좀 치워드리고 근데 그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보이는 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최대한 그런 걸 계속 없애는 편이긴 하죠. 아, 네. 충실하네 본질. 네, 네.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그 뭐지? 저번에 저희 여기 와가지고 회식했는데 물 없는데 그 보고 그냥 가시던데요? 아 그랬니? 그래서 본질
뽑을 때 기준이 네. 있을까요? 혹시 뭐 잘생기네, 뭐 이쁘네, 뭐 혹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인성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인성. 되게 착한 형인 것 같아요. 아니, 거짓말하지 마세요. 하나는 화곡도, 하나는 홍대 왔다 갔다 힘들 거 아니에요? 네, 거기는 좀 누가 좀 아직 거기는 지금 좀 매니저를 지금 뽑고 있고요. 아직까지? 네, 아직까지는. 거기는 좀 이모님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부담스럽고. 그래요? 일을 하고. 그 매니저 하면은 언더 하는 거 봐서 이제. 그래요? 네. 기준이 혹시 어떻게 돼요? 네? 아 월급. 어려도 되나요? 아, 예, 예, 열정만 있어요. 아, 열정만 있어요. 예, 열정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모님 얘기했잖아. 네. 그 귀에 들린단 말이야. 맞아요. 그걸 근데 이겨내는 사람이 필요해. 네. 그럼 딱 나 같은 사람이지. 아니죠. 팀장 너무 나이 드셨잖아요.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한다. 진짜 사람 이렇게 공격하면. 아니, 딱 봤을 때 제가 나이 들어 보여요? 아니요, 젊어 보여요. 둘 중에 만약에 뽑으라고 하면 누구 뽑으실까요?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적으로 봐야 되니까. 그렇죠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택배요? 본인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.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자, 장단점. 아무래도 돈이죠. 그냥 다 돈 많이 벌 수 있고. 단점은 이제 일상 그 보통 사람들처럼은 이제 못 사는 거죠. 휴가도 가고 연애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아예 포기해야 되고. 근데 연애는 그 6.25 때도 하던데. 그러게요. 바빠서 그런 네. 걸까요? 주은바 씨가 생각할 때 젊은 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매력이 있을까요? 네. 뭐 생각했을 때 어때요? 일단 잘생겼고 키도 크시고 좋은 거 같으세요? 강주 씨는요? 누구요? 돈 누구나 돈이 목적이긴 하지만은 네. 그렇게 벌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? 저는 이제 표는 저는 이제 좀 회사를 이렇게 좀 차리고 싶은 막 프랜차이즈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꿈은 이제 다 돈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한 50대 돼가지고 지방 내려가서 조그만하게 이제 혼자 하는 식당 주 한 3일 식당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놀고 개판이 가게죠. 그렇죠. 그때는 네. 이제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네. 충당할 수 있는 그게 꿈이에요. 근데 왜 50대를 생각하고 하지? 아,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.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. 끝나네. 그러니까. 앞으로 한 20년 남았으니까. 난 이제 6년 남았네. 아, 그거 그 집에 세탁기 바꿔준 거. 오. 그거 냉장고 바꾸고. 그냥 그거 가전제품. 자동차는 일 때문에 산 거고. 이렇게 많은 게 있었네. 아니 자동차는 아이폰 맞아요. 아이폰도 저는 그냥 쓰고 싶다. 한번 궁금하네 해서 그냥 산 거예요. 네. 우와 짱인데. 근데 좀 후회 많이 했어요. 그 사고 안 써가지고 지금. 저 주세요. 가끔 써요. 가끔 부모님들이 어땠어? 되게 이제 경원이 이제 돈 좀 버는구나 이제 그런. 누나가 되게 좋아했어요. 건조기가 없었는데 그. 지금 가족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넌 또 회사 탓을 하냐? 어? 아니, 그냥 이제 가서 나가서 어디 만 원이라도 벌어와라 좀 부탁한다 좀. 그 결론은 어쨌든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. 네, 그렇죠. 본인의 가족이란 뭐예요? 좀 억울하긴 한데 그냥 원동력 그냥 가족 때문에 좀 하는 것도 커요. 가족들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좀 쉬게 하고 싶고. 말 나온 김에 영상 편지 한번 가져. 그래. 아, 나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. 아니 사전에 아니 약간 얘기가 이거 없던 거 같아. 이게 나는 너무 싫다. 익히자 인데서 하겠지. 어? 아, 그렇죠. 하겠습니다 그러면. 영상 편지. 우리 어머니 그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조금 술도 줄이고 좀 더 열심히 살 테니까 그 너무 걱정 마시고 그 앞으로 저희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당연한 이벤트인데 네. 구독자 이벤트예요. 우리 영예 직접서 보고 구독하고 네. 그 보면서 왔다. 네. 그분들한테는 뭘 해줄 겁니까?
한 주당 4남매에서. 한 주당 4남매에서. 아, 4남매에서는 아마 그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고, 한 주당에서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, 보고 오신다면은, 화채! 화채 서비스. 네. 네, 이거 보고 오신다면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. 네. 구독자분들 그러셨죠? 네. 화채. 네. 아이고, 아무튼. 표정이 안 좋으신데. 그러니까요. 아무것도 일부러. 아무튼,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주당 네.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저 어렸을 때 저 음치인데 가수 하고 싶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진짜 그러면 아니, 노래를 아니, 한번. 아니 아니, 아니 노래를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이제 안 좋아해서 그 너무 어렸을 때라서. 아 나 큰일 났다. 왜 그리 내게 차가운 가요?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? 그랬다면. 아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. 아~ 아니야 하면 한다니까. 이거 아니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. 어 엄청난데요? 그렇다. 아 맞아 맞아. 아 진짜 기 오랜만에 진짜 호강했다. 아 역시.